안녕하세요. 직업정보론 김한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공부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관리, 그 다음에 직업정보의 각 관리 과정별로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직업정보론 마지막 강의죠. 한국 표준산업 분류.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표준산업 분류입니다. 그래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이야기하는 산업의 결정 방법 그리고 산업의 결정 원칙 뭐 이런 것들 공부하실 거고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직업 정보 한국 고용정보원이 제공하고 있는 한국 직업 전망서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격시험 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의 각종 구인 구직과 관련된 통계 작성에 필요한 몇 가지 통계 공식들, 뭐 이런 것들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국 표준산업 분류, 한국 표준산업 분류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데요. 2007년도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이 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07년도 제9차 개정된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산업이라고 하면은 흔히 산업분류를 1차 산업, 그리고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 이렇게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1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연에서 생산해내는 경우의 산업들을 우리가 1차 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농업이다, 임업이다, 어업 뭐 요런 류의 산업을 우리가 이제 1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차 산업은 이제 1차 산업에서 생산해낸 생산물들을 제조 혹은 가공하는 형태의 산업들. 요것을 이제 2차 산업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차 산업은 이제 2차 산업을 통해서 제조 가공된 생산물들을 우리 시장에 유통하는 뭐 도소매 요런 관련된 산업들을 우리가 이제 제3차 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자연에서 채취하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무형의 서비스, 이런 서비스 관련된 산업들을 제3차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하고 있는 이제 산업, 산업의 의미가 어떻게 되고 또 산업의 활동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어떤 내용들을 산업활동의 범위에 포함시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사한 혹은 비슷한 성질의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산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는 뭐 우리가 생산활동이다 뭐 이렇게 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생산 단위들이 생산 요소인 원료, 자본, 뭐 노동 이런 요소들을 투입을 해서 생산물, 즉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혹은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이것을 우리가 산업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활동의 범위 우리가 표준직업 분류에서 직업의 성립 조건에서 직업으로 성립되려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